네, 안녕하세요. 사회문학관 상주 작가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문학관의 경우 신정식 시인과 그의 시집 강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었고요. 저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획과 구성으로 이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발표해 볼 예정인데요. 저희 문학관의 경우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기획했는지 그 기획 의도와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및 내용으로 그 스토리텔링을 작성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어떤 기대 효과를 창출하려고 했는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획 의도입니다. 저희가 상주 작가 사업이 시작된과 동시에 모든 문학과 상주 작가님들께서 올한 해는 어떤 방향과 컨셉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희 문학관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작품의 예술성을 조금 중점으로 두었고요. 두 번째는 문학관과의 연계성. 세 번째는 작가의 사회 기여도입니다. 먼저 작품의 예술성의 경우, 저희가 작가나 작품 자체가 예술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혹은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이러한 점검 과정을 거친 후에 창의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별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도서, 그리고 육필, 자료랑 편지 같은 것들을 조금 소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창의문학관과 관련된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저희가 좀 신경을 쓴 부분은 지역적인 대표성을 지닌 작가들을 조금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자라는 취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작가님들의 포커싱을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에는 18개의 문학시비와 8곳의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유적이나 문화시비가 대전에 계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른 분들께서는 이런 문화와 문화에 이바지하시는 작가님들에 대해서 조금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문학에 발전한 작가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선별 과정으로 뽑히게 된 작가와 작품이 바로 이 신정식 시인과 그의 시집 강입니다. 이렇게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고 나서 이제 정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작가님들께서도 그렇겠지만 철저한 자료조사랑 그런 자료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집필하는 순으로 저희도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기초 자료 조사를 할때 모든 상주 작가님들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너무나도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막 떠돌아다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정식 시인과 그 선생님의 강을 살펴볼 때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자료조사 단계에서 신정식 선생님과 같은 대전의 핵심적인 성과를 거두신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미 연구 작가들에 대한 심층 자료가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심층 자료를 어떻게 조사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정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
대전을 대표하는 시인이고 또 시비까지 만들어진 아주 훌륭한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는 사실 그 신정식 선생님의 얼굴조차 제대로 된 사진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 캐리커처 또한 제가 이제 시인의 시집과 유구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뒤지다가 발견하게 된 사진입니다. 이런 자료 조사에 조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심층 자료를 연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작가와 관련된 학위 논문, 학술 논문들을 조금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인물 인터뷰라고 해서 작가와 관련된 인물과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송영숙 시인이라고 호서 문학사의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신 선생님과 같이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신정식 선생님이 어떤 작품을 쓰셨고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신정식 선생님과 관련된 실물 자료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작가의 행적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신정식 작가 혹은 신정식 작가의 강이라고 하는 이 책들이 조금은 대중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 저희가 중점으로 두었었던 거는 신정식 시인의 개괄적인 소개를 조금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신정식 시인의 소개를 조금 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시인의 특징을 두세 가지로 저희가 뽑아서 정말 독자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신정식 선생님의 강의 어떤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어떤 작품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그 시집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신정식 선생님의 경우에는 1938년에 대구에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구인지 그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선생님께서 대전으로 이사를 오셔서 터를 잡게 되시고요. 19살이 되던 해에 호서 문학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문학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요. 또 특이하게도 선생님께서는 등단이라고 하는 제도를 밟기 전에 본인의 시집 강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정식 시인 하면 강이 유명한데 이 강의 책이 사실은 선생님께서 어떤 등단이나 제도의 문턱을 밟기 전에 본인이 직접 자비로 이제 시집을 출판한 것이다라는 것의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문학인으로서 입지를 넓히는 와중에 호서 문학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호서 문학사 같은 경우에도 대전의 정말 중요한 출판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서 문학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 회원들이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을 내고 싶거나 혹은 책을 낼수 없을 때이 신정식 선생님께서 직접 책을 마련해 주시면서 이 후배들의 문학적인 어떤 양성을 돕는 출판의 기로를 좀 닦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출판인으로서의 신정식 선생님 또한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뒤에 바로 이제 선생님께서 가난한 문인들의 책을 좀 내주시고 출판해 주시면서 본인의 책은 사실 많이 발표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활동한 호서 문학회는 지금까지 대전의 정말 핵심적인 명맥을 유지하는 단체로 지금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생님의 시비가 마련돼서 그 강이라고 하는 시비가 대전 동구 상도동 시민공원에 저희 남아서 저희의 곁을 지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 이런 내용을 담아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표한 글이 바로 신정식 작가와 그의 첫 번째 시집 강에 대한 글, 울고 진 열정의 길을 찾는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러한 글을 토대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간의 경우에는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기대 효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일단 미연고 작가, 대전의 작가지만 사실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거나 혹은 독자분들께서 잘 알지 못하는 작가들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참 좋은 기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 기반 확보입니다. 인터넷에는 많은 내용들이 돌아다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절차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학관 협회의 어떤 인증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서 이 연구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금 정리했다라는 측면을 가져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지역 문학과 문인에 대한 홍보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전에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각 지역에도 그런 문인들께서 많으시겠지만 사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할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보았고요. 온라인 측면으로도 조금 고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저희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조금 더 신경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신정식 선생님뿐만 아니라 대전에 있는 문인들에 대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에 조금 신경을 쓰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콘텐츠 확보라고 해서 지금 문학관협회에서도 엄청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동영상 자료라든지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한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좀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의문학관에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기획하고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았고요. 저는 창의문학관의 상주작가 김예은이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